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정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덕입니다. 대정령과 모덕의 불타는 대머리! 이거 참 길고 길었던 한 주였어요. 아니야, 그다지 길고 길진 않았어. 그래도 야, 추석 재미없었냐? 형 어떻게 재미없었냐 그러고 해. 아니, 네가 길고 길었다며. 그럼 재미없었다는 말 아니야? 왜 그렇게 부정적인 시야로 보세요? 저는 행복한 일주일이었다는 뜻이었어요. 행복해서 길었어? 야, 보통 행복하면 기분이... 길게 느껴집니다, 저는. 행복하면 길게 느껴져? 아, 저는 보성이 갔다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보성? 으리으리한 녹차, 몰라요? 아니, 언제는 나보고 갔는데. 뭐 차가 뭐 막혀가지고 정말 짜증났다느니, 어? 막 앞에 차들 다 부셔버리고 싶었다니 나한테 아까 그러더니. 그건 렌트카 그거 렌트카 얘기하셨고요. 렌트카가 아니고 견인카. 견인차. 막상 막힐 때는 아이씨 얘면 그 이거 했는데 가 막상 할머니 얼굴 보니까 와 할머니. 아 그랬어? 할머니 뵙고 왔구나. 아 언제? 형 어디 안 갔죠? 나는 전주에 갔다 왔다니까. 불여 형. 가족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촌, 칠촌에 팔촌까지 보고 와야지. 너 그래서 사촌분들한테 뭘 해줬는데 너? 사촌분들은 미리 가셨더라고. 내가 늦게 와서 막 전날에 가셨대. 그 지도 안 봐놓고 왜 나한테 말 그래. 나는 갔잖아 추석에. 뭘 가 이 자식아. 그래도 친척분들은 내가 인기 더 많을 거야 너보다는. 이 자식아. 뭘 해. 내가 인기쟁이지. 아무튼 여러분들 아주 길고 길었던 연휴가 다 끝났습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뭐 여기 보니까 대체 휴일? 그게 대체 휴일이 있어서 후유증이 막 있다는데. 대체 휴일로 연휴가 길어서 그런지 후유증이 보통이 아니더라. 그게 뭐야? 대체 휴일이 무엇인가요?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시죠. 저는 압니다만. 대체 휴일? 대체 휴일이 그거 아니에요? 그 휴일과 휴일 사이에 휴일을 하나 더 껴버리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걸 몰라? 아니 그걸 설명해 달라고. 난 알고 있었어. 아니 말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네가 쉬는 날이 네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 근데 월화수 중에서 일요일은 쉬잖아. 근데 월요일에 공휴일이 있고 수요일에 공휴일이 있어. 그럼 화요일 하루만 나가는 게 되게 아쉽잖아. 그거를 휴일로 만들어버리는 거. 왜? 이해했어? 뭘 왜야? 학교 가기 싫으니까. 일 가기 싫으니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야? 그거? 꽤 됐지. 꽤 됐어 벌써? 아니야 올해 처음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실시된 대체 휴일. 뭐 꽤 돼. 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거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학교 자체에서 했던 건가 보다. 아 아무튼 우리는 24시간이 그 방학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필요없네요. 뭐 와닿지도 않고.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매일매일이 저희가 하는 일이 거의 뭐 프리랜서 좀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냥 맨날 쉬다가 이랬다가 쉬랬다가 이랬다가 이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런 거 공휴일 같은 개념이 없거든요. 추석 때도 방송했습니다. 네. 아니 나 추석 때 참 너 방송 안 했구나. 근데 저 아무튼 좀 바빴죠. 휴일 뭐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래서 이제 휴유증 맞어 막 그 올라오더라고. 막 기사도 올라오고 휴유증이 있다 댓글 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이 간사한 동물이라서 이렇게 딱 안도하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쉬는 거에 적응을 하게 돼요. 맞아요, 개새끼들. 이러니까 생체 리듬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개새끼들이 뭐야? 지금 앞에 분들도 다 그런 건데.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게 딱 쉬다가 이게. 빨리. 죄송해요. 알았어. 일을 하다가, 쉬다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평소에 일하던 것보다 더 배로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다 힘들어 보이십니다. 다 고생하시네요. 네, 주말에 공휴일 겹쳐지면 평일에 그래 하루. 이거야 형. 주말에 공휴일이 겹쳐지면 평일. 아 그래 일요일 토요일 이거. 일요일 쉬는 날에 겹쳐버리면 아깝잖아. 그래갖고 그거를 지 몰라놓고 왜 씨발 이 새끼 아는 척이에요 얘. 나 알고 있었어. 몰라놓고. 아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아는 척하다니 꼴 좋다 진짜.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학생분들도 학생분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학생분들은 수업일수는 항상 365일 중에서 똑같거든요. 수업일수가 며칠인지 알아? 아 그거 맞아. 그건 똑같아. 그거 부족하면 채우잖아 그거. 210일인가? 210일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쉬는 만큼 방학이 하루 줄어든다는 점. 맞아요. 네, 아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도 지식 하나 알아갔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아는 지식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나도 이렇게 지식이 짧은데 제가 모독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도의 한 걸 지켜 만듭니다. 무슨 근거로? 난 알고 있어서 대체 공휴일 알고 있었어 나는. 공휴일. 공휴일. 이 발음 안 된다. 신기하다. 된다니까 공휴일?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다 힘드실 텐데 이 힘드신 마음 다 저희 불타는 대머리를 보시면서 마음가짐 다시 다 잡기 시. 왜? 아이 저 멘트가 참 천스럽다 이거. 그럼 아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할까? 정말 재밌고 정열적인 불타는 대머리 보시고 스트레스 푸시고 추석에 쌓인 스트레스 모두 풀어보길 바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 지금 형 머리카락이라만 머리카락처럼 촌스럽다 왜 이렇게 해? 어? 솔직히 가면 봤을 때는 오 머리 했는데 형 쓰니까 되게 촌스럽다 형. 멘트를 정말 잘 치시는군요. 내가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차세대 임시입니다. 네. 알파 임시야 알파 임시. 미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네 헝그리 앱 TV 방송 야 너 혹시 그거 봤냐? 대머리 그 녹방 계속 돌리는 거 봤냐? 아 맞아 봤어 헝그리 그러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 대머리 녹방만 그렇게 돌리시면은 그 맨 처음에 아니야 그거 그 구라이소 뭐가? 대머리 녹방이길래 아 이제 우리가 좀 뭐, 나가는구나 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거 보고 있던 거야. 아 진짜? 우리 이름을 거기다 써놓고 다른 거 팔고 있었다는 거지. 이거 검색어 유도하는 거 아니야? 검색어 그니까 유도. 검색 유도 그러니까 아니 뭐 꼭 그런 거 아니야. 그 아프리카 TV 보면은 꼭 BJ들이 막 1박 2일 무한도전 막 이런 거 치는 거 롤 나 카트라이더 적어서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적어놓은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추잡해? 어떻게 그래 우리 막 니네까지 적어놨다니까 방금 설명해 대전형 뭐더? 아 진짜? 우리 팬들이 내 방송 보러 왔는데 아니 있어갖고 거슬렸대요. 아 장난입니다. 진짜 그랬어? 알았어. 장난이에요 근데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만큼 헝그리 앱 TV에서 저희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헝그리 앱 TV가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또 저희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저희를 네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헝그리 앱 TV 방송 즐겨찾기와 추천 별풍선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은혜 갚은 까치가 되세요. 까치가 그 머리가 깨져갖고 죽잖아. 어. 말을 뭐 그렇게 하냐? 그 헝그리 TV에 막 보니까 뭐 100인가 그러더라고. 100 몇이, 200 몇인가. 헝그리 TV가? 어. 아, 진짜? 그래도 그 꽤... 바로 그거야. 녹방, 우리 녹방을 오지게 틀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적당히 본 거라니까요. 그래도 100이 때면은 그래도 꽤 높네. 300이에요? 180? 180이? 그... 아, 이 정도면 진짜 한 스티커 50개만 쓰면 쭉 올라간다. 진짜 스티커 50개만 떡 쓰면 쭉 올라가는 순이니까 한 번만 써보세요. 이거 100개 안에 들면 누가 비키니 입고 막 그런다던데. 아, 공약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뭐 그런 공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저희는 헝그리 앱 TV를 대머리 빼고는 안 보기 때문에 관심은 없습니다만. 네. 네, 아무튼 그 혹시나 그 이 아프리카 랭킹에 욕심이 나신다면 헝그리 앱 TV 사장님께서 별풍 그 스티커 만 개만 주신다면 이게 아마 10위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니 게임은 뭐지요? 자, 첫 번째 미니 게임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얼마 전에 이게 현질했어요 게임에.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뭐? 17만 원 날라갔습니다. 뭐? 자, 오늘 할 미니 게임은 빙고 게임. 뭐 빙고 게임에다 현질을 했어? 아니 그게 있어. 게임 카스 온라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현질하는 게 있는데 빙고가 있어. 그 빙고 맞추면 뭐 아이템을 뭐 주는 거지? 개새끼는 진짜. 와 17만 날라갔어. 뭔지 알아. 괜찮아. 날라갔어. 괜찮아. 자 나도... 빙고 게임 해봅시다. 이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여기에서 오늘 빙고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4 곱하기 4 총 16칸 4, 4, 16 네 16칸에다가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채울 거예요. 하나씩 여기다가 뭐 주제를 막 채워서 먼저 빙고를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여기다가 쓰는 거는 여기 앉아서요? 아, 여기 앉아서. 오케이 아이 방금 여기 힘들게 앉았는데 아이고 자 오늘의 주제는 인체에 있는 모든 겁니다.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인체가 곧 신체죠? 아이고! 인체에 있는 모든 것. 네네.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허. 야, 기대지 마라. 무겁다. 아, 형 척추 딱딱하다, 진짜. 적당히 무거워야지. 시간 제한은 없죠? 자, 우선, 분명히. 그래.
형 뭐 있어? 나? 어. 나 뭐 이거저거 적고 있어. 형 뭐 있을까 하나? 보지 마. 안 봤어. 스트레칭 중이야. 좋아. 또 이상한 거 적지 너? 형이 그러겠지. 형은 딱 저급스러운 단어로 막 나열할 것 같아. I know. 또 뭐가 있을까? 형 몇 개 남았어? 나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나 두 개 남았어. 진짜? 똑같네? 우리 하나씩 알려주기로 할까? 하나? 하나씩? 나 하나 입술. 고마워. 네. 뭐 있지? 수고! 다 했다. 완벽해. 다 적었어. 다 적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보지마 여기 화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야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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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씨. 해. 발. 나도 발 적었어야 되는데 얘 발 무조건 할 거 알고 있었는데. 아 이런. 하시오. 나? 콧물. 아이 이게 더러워. 나야? 어. 유리운. 뭐야 그게? 유름 아 있어. 코딱지. 예! 있어? 어, 있지. 아이씨. 척추. 없지? 없어. 인중. 예, 있지롱. 잠깐만요, 이거 하나 빙고 만들면 이거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빙고 세 개 합시다. 세 개. 음경. 더러워. 왜? 신체 부위야 왜 그래? 신체 부위의 일종이라고. 코털.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음낭. 아 진짜 이상한 거 많이 했다. 더러운 새끼야. 아이씨. 침. 침은 신체 그게 아니지. 인체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손톱. 아, 안 적었다. 아, 뇌하수체. 미친. 몇 개 남았어? 많이 남았어. 눈꺼풀. 좋아. 모세혈관. 입술. 아, 끝. 했어? 어. 아. 끝! 보시오, 여기, 보세요. 짜잔! 세 개 다 했어? 어, 봐봐, 이거. 아, fuck. 이렇게 딱 지능적으로. 아, 이 사기꾼 새끼. 보세요. 아, 이거, 신체살, 뭐야, 몇 개 했어? 나? 두 줄. 아이고, 천스럽네. 딱 두 개 차이네. 우후! 같은 거 딱 두 개 갖고, 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형. 어떻게 신체 그거를 잘 활용해야지, 아이고. 신체 잘 활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제가 카스올라인에 17만 질러서 덕분에 긴고 이기게 된 것 같아요. 개만이 질렀어. 자, 승리! 자, 근데 오늘은 룰렛이 안 보이네요? 네, 오늘 룰렛은 여러분들, 그 룰렛이 화면에서 잘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룰렛을 여러분들도 보기 쉬운 걸로 바꿨습니다. 무엇이죠? 야. 현대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이용하여 저희가 룰렛을 이제부터 타블렛 PC로 할 겁니다. 우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타블렛 PC로 이렇게 나오는데 화면에 이렇게 송출이 될 거예요. 하지만 물론 지금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게임이 끝난 뒤에 우리 머독군이 돌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미니 게임도 끝났으니까 모바일 게임 이어서 갈게요. 자,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죠? 이번 모바일 게임은 왜 이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까? 퀴즈 피플.
퀴즈 피플. 랜덤으로 출시되는 네. 문제를 맞춰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퀴즈라 이거 약간 상식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겠지. 한 제가 정량이형 뭘 상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제가 이깁니다. 대머리 게임. 퀴즈 피플. 네가 먼저 해. 제가 이겼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디 바뀌었어 폰이. 폰이 아니고 타블렛 PC. 타블렛 PC가 바뀌었어. 좀 커졌어. 우와. 그러니까 화면이 좀 커진 게 좀 마음에 든다야. 입장하기 랜덤 문제 빠른 시간 빠른 시작 개인전. 입장하기 화면 돌려주세요. 랜덤 문제. 와 보니까 시사 상식이 있더라고. 빠른 시작 개인전. 빠른 시작 개인전. 아 상대방이라 붙는 거야 랜덤으로? 이게 랜덤으로 붙어요? 어 그러네. 이게 매칭 돌아가나 이게? 돌아가. 뭐 준비 시킨 거 아니야? 홍대리에서 게임 준비. 와이파이 봐봐. 이렇게 와이파이 수치도 나와. 아니 이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세모만수 씨, 아 빨리 이거 와이파이 좀 까세요. 빨리 카페 가자 카페. 야 이거 힘들겠는데? 내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게임 시작하면 되겠네 이거. 어 게임 시작. 자 1대1. 1대1이야? 좋아. 아 이거 내 상식이 드디어 공개됐는구나. 항상 내 이미지를 항상 가렸거든요 내 상식을. 야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 무식한 거 너무 티나잖아. 과연? 아 그 101이네 지금. 1번 문제 시사 상식. 느린 동물 무엇일까요? 당연히 나무늘보죠. 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무늘보. 예! 1번 문제 엄청 쉬웠다. 아이씨. 자 두 번째 문제 시사 상식. 동계 당연히 축구지. 축구하면 동계요. 아 나 진짜 의의가 없네. 그렇지. 잘하는데. 우와 쩔지. 너 똑똑하다. 아이큐 101이잖아. 항해에서 허정은 잠깐만 이거 옥수수 그렇지. 옥수수 뭐야. 하정은 김먹방 모르냐? 김을 왜 먹어? 김먹방 이거 조선시대. 잠깐만 백송이지 백송. 괜히 백송이 아니거든. 힘껍질이. 이 새끼 그냥 올라간다. 하이에서 백자 들어간 거 한 거 같은데? 가슴 안의 기관. 흉부외과. 당연하지 흉부. 흉부 형부 죄송합니다. 그렇지. 아 똑똑해. 얘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똑똑해. 뭘 쉬워 형 못 맞히잖아. 연애 잠깐만. 티아라의 데뷔곡. 형. 허쉬 허쉬 베이베 헌 유 베이베 헌 유 허쉬 베이베. 뭐야 아니잖아. 아이씨 연애 일본 드라마. 아 공부의 신 김수로 지연 나오는 거. 그렇지. 내가 그 드라마 시도했거든. 와 큰일 났다. 내가 드라마 같은 건 잘 안 보는데. 좋아. 어 영화. 어 영화는 우리가 많이 보지. 지금 돌고래 당연히 돌고래지. 야 뭐야 이거. 당연히 돌고래지. 아 나 어이가 없네. 그렇지. 어 내가 이기고 있어. 야 세모 만세님보다. 스포츠. 소년제 이거 금메달. 적절하네요. 얘가 유망주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은메달 아닌가요? 동메달이에요? 나 은메달은 어디서 딴 거지? 아 미친 얘 어디야?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이거 누가 알아? 아 에이 2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을 만든 회사? 이거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따가. 아 뭐? 게임 회사. 자 이래서 열 문제가 끝났네요. 저희 점수가 나올란가요? 자 저희 점수는 110점이야. 루즈. 뭐야 승점 500인데 뭐야 이거. 아 508점 종합점수. 종합점수 IQ 보너스 있네. 뭐야 내가 IQ 늘려놨잖아. 그럼 형 IQ 보너스 받겠네? 자 기본 승점 500. 508점 맞나? 508점 맞죠? 네, 네 508점. 좋아 내놔 이제. 스핀 돌리기. 어디서 돌리네 이거. 100원. 자 아,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원. 아 역시 뭐 그렇게 줄란가 뻔했죠. 게임 시작? 랜덤 매칭? 아 이분이 그거 레디 박으셔야 돼. 아 형 친구가 없네. 나갔어. 이거 랜덤 매칭 다시 해봐. 빠른 시작 개인전. 입장할 수 있는 방이 없습니다. 매칭되는 방이 없습니다. 잠깐만 그 셈이 끄셔서 그게? 그걸 만들어서 기다려봐 그러면. 이거 헝그리 분들 빨리 방 만드세요. 얼른 빨리
오케이. 오, 있다. 감사합니다, 직원분들. 나간다, 명. 1분만 안 하늘래? 뭐래? 어디 1분? 내가 말한 거 아니구나. 1분만 안 하늘래가 뭐야? 모르겠어. 채팅 쓸 수 있구나. 자, 아무튼 제가 이 첫 번째 미니 게임 빙고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에게 찬스가 주어졌고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쵸? 아, 이건 찬스 빨로 얘가 이길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다요. 내가 제발 문제만 좀 쉬운 거 나와라. 문제 못 봤어, 쉬운 거. 준비됐어? 그래, 말하고 싶은데 안 돼. 시작. 너 이게 되게 시시한 문제들이 추락 나올 거예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정리한 건 또 아는 척 오지게 하겠지? 오지게 곱하기? 하겠지? 잘 봐. 1번 센스. 오렌지 주스 같은 컵에 당연히 판다지. 아이 멍청. 넌센스잖아. 아니 병신. 연기야. 오, 나 알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안돼. 셋. 오케이. 근데 너무 쉽다 진짜. The Dragon. 야오. 구름을 가리고 다가온 지드랙. 엉엉. 어, 이거. 시간이 아, 이거 말, 너무 쉽다. 아,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전이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시사정신. 시사 문제. 시간이 모든 일을 잡는 사람. 뭐야? 이게 뭐야? 너 아니야? 쿠상. 크리에이터? 아, 뭔 크리에이터야. 오지. 걔 병신 같은 새끼. 미친 뭔 이런 연애. 오케이. 빅뱅 멤버 솔로곡이 아닌 거? 날박이슨. 아 맞거든. 아 근데 이거 대성이 거다. 어 뭐야? 삐딱하게 아니야 이거. 뭐지? 아 형. 날박이슨 있어?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스포츠? 어 나 이거 알아. 그렇지. 발음 시간 제한이 없죠?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 뭐 이거 야 네가 안 알려도 다 알잖아. 옆에서 호응해줬잖아. 어 형 이거 뭔지 알잖아. 형 운전면허 딸 거잖아. 알잖아. 몰라 이거. MTP? 아니야 스파. 무시가네요. 뭔데? 4번 APP. 거절. 여덟 개. 멍청하게. 여덟 개겠어.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아니네. 영화. 살아있네. 아저씨. 여기 원빈이 가슴 만지면서 아 살아있네 했어. 에이씨. 마지막 문제야 이거. 이거 형 내가 이겼다 이거. 좋아 스포츠. 이거 바이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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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하게 그걸 따라했냐. 아니 너 바이올레이션 몰라? 뭐야? 난 네가 말해서 아닌 줄 알고 안 찍고 있었어. 얘가 말하길래. 뭐야? 난 틀릴 줄 알고 있는데. 자 스코어가 형편없네요. 승점은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지만 미친! 뭐야 나랑 비슷한데 이거? 좋아 1015점 IQ까지 업했습니다. 아 나 IQ 102다 내가 102다 완전. 와 높아졌어. 뭐 이런 게 아니야. 나랑 똑같이 했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승점 뭐지? 자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높네요. 안타깝게. 자 이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 찬스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스 뭐 이런 거지 있네. 이거 내가 아까 전에 솔직히 봤을 때 아까 그 점수 잘못된 점수였거든요. 자 상대방 점수 이 점수 맞아요? 왜 점수가 두 배 차이 난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내가 이긴 거예요. 결론은 아니야 나 이거 2300점 나오면 돼. 2300점? 안 나와. 야 돌려. 1818 이거 돌린다? 자, 돌린다? 돌려. 스커리어! 대망! 망! 멈춘다! 예! 예! 다다다! 예! 2,400점! 자, 이러면 제 점수는 여기서 2,808점이 돼서 무려 1,800점 가량 차이가 나서 제가 첫 번째 승리! 너 조작했지, 이거? 아니요? 조작하지 마, 점수! 근데 내가 느꼈는데 내가 한 3주째 똑같은 패턴이 있어. 첫 번째는 내가 이겨. 아 빡친다. 첫 번째는 내가 이긴다는 게 내 패턴이야. 아 진짜 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은 머덕이
승리했습니다. 아 이거 맨날 이겨서 죄송합니다. 항상 퍼스트 블러드 퍼블은 제가 가져가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게임. 자 두 번째 미니 게임 뭐야? 두 번째 게임은 우리가 자신 있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바로. 자신 있고 이거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안 한다던데 바로 무엇이죠? 받아쓰기. 받아쓰기. 자 가자. 아니 한번 받아쓰기.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렇게. 아이고. 저 가지고 요 스케치북으로 하는 거죠? 아이 뭔 받아쓰기야. 응? 아. 네 안녕하세요 헝그리앱TV의 아나운서 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받아쓰기 문제를 드릴 텐데요. 네. 잘 듣고 네 올바른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나운서시니까 발음 좋으시겠죠? 저희는 발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웬일이니? 아이고 아나 쉽죠? 웬일이니? 적으셨나요? 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내일 봬요. 네? 아 더해요? 네 문제가 다섯 개거든요. 내일 봬요. 아 나 진짜 맨날 쓰는 말이지. 나중에 봬요 봬요 봬요. 네 적으셨나요? 네.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막내 동생. 아 정말 시시하군요. 어이가 없네. 네. 잠깐만 다음, 기다려. 적으셨나요? 네. 네 다음 문제. 단언컨대. 아이고 아, 이병헌 씨. 진짜 이거. 정말 시시하네요.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도리도리 문제. 잼잼. 네? 도리도리 잼잼. 그 아가한테 부모님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리도리 잼잼. 이거 수정 시간 주나요? 아니면 없어요 바로? 수정 시간 드릴게요. 네. 웬일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드릴까요? 이거 자... 이거였나? 아니요. 웬일인지. 이걸로 해야지. 좋아. 다 되셨나요? 네, 됐어요. 네,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유. 야, 너 한 장에 하나씩 썼지? 아니. 한 장에 하나씩 써야지. 아 그래 그럼 난 다시 쓸게 한 장에. 자 보면서 자 한번 네 PD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스케치북을 바꿔요? 네 대정광씨랑 모독씨는 스케치북을 바꾸셔서 하나만. 아 뭐 왜 아 지금 아직 모독씨가 다 안됐나봐요. 됐어. 어 알았어. 야 앞에 봐 빨리 스케치북 줘. 네, 지금 자막에 정답이 이거요? 나가고 있거든요. 각자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아 틀렸어. 아이고 멍청하기. 아이고 벽 새끼 틀렸네. 야 다음. 아 병신. 멍청하기. 막다른 병신 또 틀렸네. 병신 막내 동생을 틀었냐. 아유 쓰레기 새끼. 단언컨대. 오. 아유 씨. 단언컨대 맞아. 이게 뭐야. 아유 병신. 오. 아유 다 틀렸어. 아유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진짜. 정신아 잼잼은 뭐냐. 어이가 없네. 아 잠잠이 뭐야. 자 잠깐만 나 다 틀렸다고? 너 다 틀렸어. 나 문과야 왜 그래. 야 하나 맞았다. 하나 맞았어 내가 이겨. 승리 고등백이야. 아 잠깐만 이거 이게 왜 내가 틀렸어? 이겼다. 아유 무식한 새끼. 아유 따져봐. 야 한글 좀 배우고 와라. 아 진짜 이게 웬하고 웬하고 다른데 웬일이니 할 때 그거 오 아니야? 형이 아까 그랬잖아. 내가 아까 그 말 했잖아. 근데 분명히 왠지 나올 것 같다고. 웬하고 웬하고 또 내일 봬요. 내일 봬요. 뭘 봬요? 저거 어디다 써 저거 글사를. 그리고 왜 막 내 동생이야 저게? 왜 막내 신댓 가자 뭐야? 맞아 막내 동생. 내가 작가님 할 때도 작가님 이래야 돼? 아 그럼 작가님 막내 할 때 막내야 막내. 그리고 누뭐 하니 누나 누나 낫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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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돼요. 형님 뭐 단언컨대. 아 이거는 도리조리 쥐엠잼은 뭐야 이거 어디 나라 말이야 이거. 도리조리 쥐엠잼 유래 유 뭐야 이거 뭐야 외래어냐고 저거. 저거 쥐엠잼 마오리족에서 쓰는 말 아니야? 저 쥐엠잼 도리도리 쥐엠잼. 아 됐어.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야 이 머둥이 정말 무식하네요. 저의 월등한
뇌세포 활성화로 제가 머리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이겼습니다. 단어컨대 이거 사실 오락실 갔는데 오락실에 그 포스터에 그 단어컨대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알았어. 내가 오락실 자주 다니길 잘했어. 내가 CF 얼마나 버는데 아니 어떻게 단어컨대? 안돼 근데 별로 형 진짜 멍청하다 우리. 나는 약간 우리라고 하지 마. 야 너랑 나랑은 수준 차이가 다른 거야. 한개 차이야. 내가 한 두세 개 차이. 야 그러니까 한개 차이만 해도 20%야. 20%만 해도 얼마나 차이 나는 건데. 야 진짜 no. 겨우 한 개라고 형 진짜 받았을게 진짜. 아이고. 아 진짜. 내가 초등학교 때는 멍청하다. 90점 진짜. 100점 맞고 와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과자 사주고 그랬어. 근데 그거 다 그랬어 애들. 아니야 나만 그랬어. 아이들의 흔한 착각이야. 꼭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나만 그랬어. 아, 야 근데 딱 정확히 말해서 아이들 다 똑똑하지 않아. 근데 그 와중에서 솔직히 나는 똑똑한 건 맞아. 그죠? 뭐래? 내가 솔직히 머리가 좀 좋긴 하거든? 그래서 한개 맞았냐? 그래서 한개 맞았냐고. 넌 그래서 형개 맞았냐? 근데 이거 시청자분들도 다 틀린 사람 많을 거야. 이거 시청자분들도 틀린 분들 많을 거야. 분명히 채팅창에서. 아니면은 얘네가 네이버에 분명 쳐봤어. 지금 이 문제를 받으면서 네이버에 쳐보고서는 야 내일 배우가 무슨 배우냐? 아 이거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채팅창에서 꼭 아는 척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분명히 이중성 틀려. 분명히 틀렸는데 나중에 와서 에 그것도 모르냐 틀렸지. 맞아 그런 애들도 있어. 이게 있어 이런 에이 거. 진짜 에이 멍청한 자식들. 어차피 아이고.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하말로 죄송합니다. 59 100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니게임은 저의 승리. 뭐 승리하긴 좀 그렇네요. 그냥 거저주기. 야 뭘 거저주기야. 그래도 내가 똑똑하니까 이긴 거지. 자 뭐래요,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모바일 게임은 두 번째 모바일 게임은 스폰지밥 런. 스폰지밥 런. 아 스폰지밥 또 캐릭터 얼마나 인기 많아요. 기기를 기울여서 턴을 하고 좌우 이동은 원하는 위치로 쓸어서 터치, 점프는 쓸어 올리기, 숙이기는 쓸어 내리기. 이거 꼭 이런 류의 게임을 한번 하나씩 넣는 것 같아. 내가 이런 류의 게임은 약하거든요. 이거 일부러 넣는 것 같아. 나에게 마이너스 요소. 그쵸? 마치 그거야. 이거 이누야샤에서 풍열시 법사가 오피잖아. 풍열 그 갖고 그 나락에 그 맹독충 집어넣는 거랑 똑같잖아. 맹독충 내가. 그 벌 이름이 맹독충 맞나? 맹독충 맞아. 아무튼 형은 되게 뚱이가 같으니까 뚱이로 해. 뚱이네. 진짜 뚱이 세팅돼 있어. 게임이 뚱이 세팅돼 있어. 자 화면 넘겨주세요. 자 이러면 자 게임 준비를 하고 네. 바로 제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목적인 룰이 있습니다. 예, 찬스 뭐 미니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게임하는 걸로. 자 D급 캐릭이네. 아 엄청 안 좋은데요? 맞아 이거 나 내년에 4D 나온 거 알지? 이거 영화 스폰지밥 영화. 스폰지밥 영화가 나와? 어. 뭐요? 안 움직이는데요? 자 그래요? 아 기울이는 게 아니야. 오.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어 저거 뭐지? 좋게 하트. 이 별이 점수인가요? 야 뭐? 아 이거 아, 피가 이거는 체력이 있네. 아 저 알파벳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점프. 점프. 뜬뜬뜬뜬뜬. 오. 야 너. 스태미나. 자 뭔진 모르겠지만. 오케이. 이런 게임은 되게 이지하죠. 아. 슬라이딩. 기점요. 이거 돈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큰 별을 먹어야죠. 별이 점수 같네요. 지금 뭐 첫 1kg 왔네. 1kg. 이게 벌써 1kg 왔어? 뭐야? 이야! 바로 이거야. 이건 그냥 달려도 될 것 같은데 달려서. 아 근데 안 달려져. 아 이게 체력이 끝났어요? 없어서. 아 이게 체력이. 자 이래서 최종 점수는 58,390점. 아 새로운 최고기록. 엄청나. 자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어차피 찬스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무식한 점수죠. 멍청하다 이겁니다. 아니 안 해보고 씨발 무조건 욕하지 마. 아니 그 뭐 딱 봐도 알파벳부터 집어 먹어야지. 어? 그럼 먹어 너는. 바로 무식하다는 거예요. 아 제가 해볼게요. 저는 이 무조건 가뿐하게 뭐 보라니까. 이렇게 정말 아 진짜 쪽팔리나 형. 봐봐 이 점 보세요. 23만 점이세요 이분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해 빨리. 강현준이 이분이 주동이 놀리지 말고 하라고 개새끼야 줘. 내려요. 게임 준비. 이거 마이너스 요소 없어. 지금 내 뇌를 자극시켜갖고 지금 내 판단력을 흐트려놓은 거 아니야 지금? 넌 맞아야 더 잘할 것 같아. 아니야.
보세요. 알파벳은 다 초기 다 먹어야 돼요. 조기율이 중요하다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지? 아니? 어, 알았어. 어 뭐야 맵이 달라. 여기 맵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야 스폰지밥 성대모사 해봐. 스폰지밥 성대모사. 몰랐어. 쏘기는 어떻게 말해? 얘? 얘 말투가 말해. 정말 궁금해. 아, 아가미로 말해. 스폰지밥. 어, 그거 맞아? 그거야. 아 멍청해. 100원짜리 100원짜리 좀 주워줘. 어 응이라 그랬어. 너 이따 100원짜리 주워줘. 아 멋있는 형 얼굴. 피카츄. 피카츄 귀엽지? 야 봤지? 체킹! 우후! 우와 봤지? 이거거든요. 자석 효과 좋아요. 수륙! 괜찮아. 나에겐 찬스 카드가 있습니다. 커진다! 어디가? 커졌다고. 그러니까. 몸이. 우후! 아 닿을 뻔했는데. 아닌데? 슈라라라라! 슈라라라라! 뒤쪽으로 쭉쭉! 아 저 별 먹었어요. 아까. 이거 먹으면 되지. 눈눈눈눈! 잘했어. 나도 비밥. 오케이 비밥 타임! 갑시다. 어 미친! 아 예명! 아싸! 여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나겠군요. 좋아. 오케이 호호! 오케이. 아 따 내가 아까 여기서 죽었는데. 호호! 슈퍼피! 오케이 형 피 존나 많다! 징징아! 호호! 아니 형이 5만 5천 점이 넘어가고 있네요. 이. 뭐야? 오 다행이야 죽인 줄 알았네. 어 뭐야 왜 안 죽어? 좋아.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자, 저희 점수는 제발 저거 차차는 점수보다 이야! 7만 7천! 좋아. 자, 여러분. 아이고, 얘가 참 점수 차이 보셨죠? 이게 바로 역량 차이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 룰렛이네요. 자, 점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거의 19,000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점수 바꾸기는 아직 나온. 룰렛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세요. 잠깐만. 상대방과 점수 바꾸기, 점수 50% 상대방과 가져오기. 그래, 이 두 개가 아니면 못 이겨. 점수 바꾸기하고 50%. 요것만 되네요. 10%. 곱하기 2도 있다. 안 돼. 형 꽝 나올 거야, 꽝. 돌렸습니다. 찬스 빨을 받아라! 노빨. 꽝! 야! 미친! 예! 어, 야! 꽝!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왜 움직여, 귀신아! 꽝! 아, 야, 곱하기 2까지 넘어갔는데! 이게 백도가 있네. 저번 주에 나온 백도가 나오네. 와, 저 미치겠다. 야, 이거 좋습니다. 이러면 제가 2승으로 뜯어낸다! 아, 일부 벌칙이 아주 재밌는 거라서 얘를 시켜야 재밌는 거거든요. 닥치세요. 아, 진짜. 닥치세요. 형이 하셔야 돼요. 오케이. 아싸, 이겼어. 2연승. 그래서 한 번만 이기면 게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거의. 자, 그러면은 다음 미니게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미니게임은 바로 입으로 종이 옮기기! 전시간 30초 동안 입으로 종이를 많이 옮긴 사람이 승리! 예, 그런데 저희가 서로 옮기면은 아주 더럽고 더럽잖아요. 이 형은 그래서 혓바닥을 이용한다, 혓바닥. 자, 혓바닥 침을 제거해서, 아이고. 자, 일단 종이. 색종이네요. 이렇게. 아, 한 명씩 하는 거, 한 명씩. 넌 그걸로 하고. 아 이거 한 명씩 하는 거 한 명씩. 어? 한 명씩이라뇨? 한 명이 옮기고 많이 하고 나중에 한 번 하는 거. 아, 이 색종이를 어디로 옮기면 되나요? 옆에다가? 여기다가 둘게. 여기다가 놓고 이걸 입으로 여기다가 옮겨. 아니면은 여기 있는 거 일로 옮기기에. 일로 옮기기. 여기. 그죠? 아, 미쳤냐. 좋아. 그래야 주둥이가 보이니까. 자, 여기에서 해 갖고 여기 요 발판 안으로 들어가야 돼, 색종이가. 알았지? 자, 그렇게 하기. 형 먼저 해. 너부터 해. 형 먼저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늦게 됐어. 진짜 늦게 됐다. 진짜. 지랄하지 마, 진짜. 시급한 새끼. 새끼가 뭐야, 새끼가. 아, 형. 자, 해. 잠깐만요. 아직 바지 좀 추스럽시다. 아이고. 이거를 해서. 이쪽으로. 아니다. 여기서 하자. 그래야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여기? 어, 여기에서서. 아니야, 그렇게. 아, 그래야 뒤돌면서 힘들잖아. 지가 힘들 거란 생각 안 하시나 보네. 야, 힘들어도 재밌으면 됐지. 자, 여기에서. 여기. 여기? 응. 여기 이렇게 서서 집어갖고 이렇게 놓기. 이렇게 할 거야. 떨어지면 아웃. 예. 네. 이쪽으로 떨어지면 아웃. 이거 막 이빨로 막 뭉툭 먹다. 아이! 이 더러 형. 천국 찔렀지! 아! 지가 찐 상상이야. 지가 찐 상상. 아이고. 갑니다.
뭐야? 막 색종이 겹쳐 있어. 색종이 맛 안 나냐 입에서? 야 이건 아니지. 아! 자 이거 몇 장이지 세봐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호호 13개! 주워서 빨리 모아. 그래야 내가 이 다음에 하지. 아 이걸로 하려고 형도? 무슨? 자 아이고 힘들어. 응? 어? 세바가 뭐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야 여기다 놓으면 안 되지! 하지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3장이잖아! 13개! 13개! 14개! 아싸. 14장이었어. 형 힘들어. 힘들 것 같아. 와 반지 200에 접착력을 흡수하고 계시네. 닦아. 아이 나. 닦아. 야 물 돼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돼. 세타 잘 되거든. 저러워 뭐야. 아 진짜 더러워 뭐야. 뭐야. 아 이거 싶어야 정영이 땡땡땡땡땡. 아이 개 땡이라고. 뭐야 이거 장난해? 어지러워. 장난하냐고. 여기서 한 요정도 뺏었어. 요정도 웃기지마. 요거였어. 하나 둘 셋 넷. 야 이거 침 묻어있잖아 이거. 그나마 없어. 이것도 침 묻어 있고. 이건 안 묻어 있다 빼. 아니야 두 장이 같이 날아간 거야. 아니야. 개소리야. 이야 망단 입어서. 아이씨. 아이씨. 이건 제가 이겼습니다. 비 질 것 같으니까 비겁하니까 바로 있어. 턴을 까는 것이요. 아이씨 미치. 누가 이긴 거야 그러면? 저희 형님! 형님 정정당당하게 하셨으면 게임의 결과는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비정정당당하게 해갖고 형이 독을 다 뒤집어 씌운 것이요. 아 빡쳐. 아, 오늘은 나의 승리고 막 이게 바로 추석을 다녀온 사람의 효과야 형. 안 갔지? 이게 아. 조상님들의 길을 바꿔온 사람으로서 이 게임이 잘 되네. 너 조상님을 믿으십니까? 아 뭐야 그건 아니고. 자 이 게임 제가 이겼습니다. 정이 입으로 옮기기. 저는 14장이고요. 정재님께서는 몇 장인지 모를. 나 그냥... 11장인가 그래. 네, 이렇게 해서, 모독, 승! 차! 자, 이 다음. 모바일 게임. 이거 진짜 좀 쉬자. 이게, 이러면. 엄청 힘들어요. 효과가 난다고요. 아니, 그리고 산소마스크 준비 안 해줘, 여기. 허리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허리 움직이는 게. 아, 형님 벌써? 아, 이거 쓰지 나... 않으면서 뭐 벌써 고장났대요. 어? 뭐 벌써 고장났대 허리가. 나는 계속해도 안 아프던데. 난 미동도 안 오던데 허리. 뭘 계속해도 안 아퍼? 어? 해봤어? 아니 후 이거 후하는 거. 아 나. 아니야 괜찮아. 정말. 그럴 수 있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 그러면 자 일단 모바일 게임은 짱구 미니 게임 파티에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짱구. 빙글빙글 뭐 뭘까요 이게? 글쎄 여기에 설명 없나? 원하는 방향으로 왼쪽 하단에 있는 조이스틱을 조작해 적들을 물리치는 게임이래. 빙글빙글. 자,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빙글빙글 들어가서 머득이 미니 게임을 먼저 이겼기 때문에 먼저 선브레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빵이죠, 선빵. 자, 빙글빙글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빙글빙글. 게임 선택. 빙글빙글 여기 있네요.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 못 쳤다고? 아,
아주 간단하군요. 형 짱구 씨 성대모사 잘한다며. 아니? 해봐. 아, 형 들었잖아. 짱구 성대모사 넘버원이라던데. 뭔 개소리야. 가만히 있다가. 해봐. 한 번만 해봐. 아, 네가 먼저 하면. 이거밖에 못해. 그 다음 짱아 성대모사. 미안해. 합니다. 스타트. 빙글빙글. 원하는 방향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적들을 때리세요. 오호. 진짜 짱구스럽게 생겼다. 오, 아따따 뚜루겐. 우와, 재밌는데 이거. 오, 아따따 뚜루겐. 야, 타격감 있겠다. 오, 오, 이거 진짜 괜찮아 보인다. 오, 재밌어,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 재밌어 보인다. 근데 원래 이 설령배다라는 설령배. 설령배들이다가 일부러 짱구 시비 거는 거 아니야 이거? 개망나니가 아닙니다. 50콤보 오케이 봤지 형님. 어, 여기 뭐 나오는 것 같다. 아, 뭐야. 아. 오, 형님! 오, 예! 오, 이거 움직이기가 힘든가? 어, 좀 이거. 그런 것 같아. 약간 반응이 느리구만, 움직이는 게. 네, TNT 조심하시고요. 좋아, 아이씨, 이씨. 빨리. 오. 좋았어. 내 점수 무럭무럭 원하는 거는군요. 짱구의 성우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만. 오, 좋아, 잘하고 있어. 계속 공격하는구나. 아, 타격감 있는데 이거? 재밌는데 이거? 어, 이건 괜찮은데? 어, 미치. 얘들 때려. 아니 얘... 어떻게 5살 아이를 때려? 이거 미국에서 있을려? 어느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미국에서. 아이를 어떻게 때려? 피버 타이. 오, 땀매. 피버가 제일 쩐다. 우와, 좋아. 시간도 엄청 길어요. 좋아. 오, 피버 쪘는데 이거. 아, 피버가 되면 막 저 번개 같은 거 떨어지네. 막 아까 전에 막 별 생기고. 피버 효과 랜덤인가 봐. 아, 끝났다. 타임오버. 자, 저는 96킬 하면서 최고 점수 8672점을 얻어냈네요. 든든하나. 아, 이거는 뭐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그 다를 바가 없네요. 아주 자,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이거는. 뭐 맨 처음만 움직이면 돼요. 타츠바퀴 센 푸겐. 원래 아따따 뚜루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어, 타츠바퀴 센 푸겐이야. 난 그걸 배웠어. 아이, 몬스터가 부족해. 그래, 빨리 좀 나와봐. 이거 나와. 빨리. 자, 일로 와. 많다. 어, 저 A 뭔지 모르겠지만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줘 가끔. 안 먹어줘. 이게 정확히 막 그 위를 스쳐가야 돼. 어. 근데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알 수밖에 없다. 이게 힘드네. 이게 또 밑에가 피버 게이지로 완전 때리면. 그리고 조금 허리케인 막아줘야 돼. 허리케인 막으면 이게 회전력이 공전이 올라가더라고. 공전력이 올라가요. 공전력? 어,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력? 공전력. 공중하다. 돌다. 몰라요? 어, 뭐야? 전사의 미친 저런 것도 있어. 전사의 힘 미친 거 아니야? 전사의 힘! 뭐 5살이 전사라고. 좋아. 워리어 파워. 일로 와. TNT 밟아줘야지. TNT 먹으면 찬스야. 일로 와. 미친, 뭔 두 번 나와. 일로 와, 컴온. 뭐야, 게임 오버? 아, 이렇게 해서. 오, 점수는 얼마 안 나? 13점. 자, 아, 아쉽네요. 겨우 3,400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좋아. 아, 화면. 오케이. 좋아, 이번 이 찬스로 인해 결과가 끝나는구만요. 형, 내가 여기서 이기면 형님은 일부 벌칙을 드디어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얘는 근데 운이 좋아서 점수 바꾸기 같은 거 나올 것 같아. 닥쳐, 안 나와. 야, 해봐. 화면 돌려주세요. 자, 지금 룰렛은 상대방 아, 점수... 이 룰렛 구린 거 나오지 않으면 벌칙은 내가 확정이야. 아, 제발. 저는 이제 2,300점 나올 것 같아, 2,300점. 자, 간다. 2,300점 조금 나와주세요. 전립니다. 체킷! 뭐요? 제발. 제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멈춰! 10. 둘! 아! 안타깝네요. 지고 싶었는데. 아, 형님. 어떡해. 내가 지고 싶었는데 내가 이겼어요. 아이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3-0으로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어떻게 형님 이길 수 있나, 반항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제가 3-0으로 그냥 통째로 이겨버렸네요. 이게 바로 추석의 힘이라니까요. 조선인들의 기운을 바꿔보니까 게임이 되려네. 운수가 좋네. 운수 대통하네. 앞에 미니게임 다 세팅해 주셨는데 저희 게임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그냥 또 하면 되지. 우리 일부 맞춰야 돼요 여기서. 더 해줘. 작가님, 뭐요 이거 더 해요? 더 해야지.
야, 승패는 결정이 났는데? 아니야, 형. 설마 우유가 없다 이거 아니겠죠? 그러면은 어? 시간이 남았대요. 시간이 남아서? 야,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자. 닥쳐, 없어. 딜 보러 가지 마. 난 나띵이야. 야, 난 나띵이야. 이건 방송이잖아. 아니야, 게임을 설명하는 야. 방식으로 하면 돼요, 대중 형님. 오케이? 야, 봐봐. 지금부터 미니 게임과 그리고 이 게임들을 즐기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럼 그거를 아니야. 명분은 이게 어. 충분해. 여기서 두 판인가 남았잖아. 어. 그래서 진 사람이 스티커 쏘기였다가 공헌을 하는 거지 그래도. 아니야, 그건 야, 아니야. 그건 그래서 안 되지. 돈이 아깝잖아. 아, 좋네요. 벌칙 받고 한 게임 정하기. 형님! 아, 그래. 대박이네요. 알았어요. 지금부터 벌칙을 해서 한 내가 벌칙을 받을게요. 벌칙을 받고 한 게임을 더 했어. 한 게임 더 하고서 만약에 내가 또 지잖아요. 그럼 내가 복장을 좀 더 센 걸로 바꿀게요. 그리고 근데 얘가 지면 너도 벌칙 받아야 돼. 왜 미친놈아? 나는 세 번이나 이겼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쵸? 오케이. 그렇게. 오케이라니. 아니, 뭐니. 좋았어. 뭐야, 이. 자, 그럼 잠깐 저는 벌칙을 받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넌 진행하고 있어. 아니, 뭔 놈의 뭔 벌칙 이게 여러분들 일부 벌칙 이게 원래 딱 주거니 박거니 딱 뒷동산 소리치면서 이게 타격감이 딱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몰아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삼성승. 근데 제가 이겨버렸네요. 아, 제가 드디어 이겼어요 여러분들. 제가 늘 항상 일부 벌칙 받으면서 그 이상한 그 토사물 같은 거 먹으면서 아유 성대가 상하고 또 이상한 것도 하면서 또 쫄쫄이 이부군요. 아무튼 드디어 이겼습니다. 아, 대준영 씨 이제 한번 좆빠지게 아니야 죄송합니다. 한번 개 빠지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자마자 약간 뭐 물어보더라고. 뭐 옷 사이즈 같은 거 물어보니까 딱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또 그 작가님들 아시잖아요. 그 막 옷 입히기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 작가님 뭐 옷 입히기 되게 좋아해요. 아니 뭐 자기가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뭐 자기 아들이나 뭐 아저씨 자기 뭐 허주밴드나 뭐. 아, 아니에요. 정형님 머리 자는 거 멋있어요. 저 머리가 굉장히 비싼 머리라 하더라고요. 얼마인지도 말씀 안 드렸는데 가면도 아이고 뭐 이상한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가면은 1년 동안 썼다고요. 이 가면을 하지만 저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형은 와 여러분 카메라 돌려주면 좋겠다. 와 저 와 등근이 형은 없지만 와 등뼈가 보여. 꺅 등뼈가 보여 형님. 꺅 꺅 아 여러분 뭔가 보입니다. 아 근데 저 형은 뭘 해도 어울려요. 저 형은 원래 벌칙맨이에요. 천성이 벌칙맨. 와, 씨, 아, 내 눈. 저, 아, 보지 마, 명인아. 저 형은 천성이 벌칙맨이어서 벌칙을 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여태 제가 벌칙을 받으면서 항상 제가 웃음거리였는데, 드디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진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칙 받으면 깍깍 웃더라고요. 이제 정영이 형도 그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극혐이네요. 아이고. 진짜 아 진짜 나 진짜 아 또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정말 아 내 마음 쿠션을 왜 준 거야 근데 이거. 그래도 마음은 편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이기니까 이게 바로 승자의 여유가 아닐까요? 이런 긴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긴 침묵을 깨는 것은 정영이 될 겁니다. 어 진짜 형 아 진짜 저희는 이제 택시 타기 싫어질 것 같아요. 아 형, 그러고 집에 가지 말자.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정영 형이 말했죠. 복장. 네, 이 복장인데, 우리 작가님 또 좋아하잖아요, 그거. 이거, 니피기. 자, 이제, 진짜 어떻게. 아, 근데 쩌라고 같이 게임한다고. 난 안 해. 나 안 할래요, 그냥. 그냥 쩌 형 독주하라고 해요. 저는 화장실 갔다 올게요. 토설려요. 저러고 어떻게 같이 뭐를 해? 아니, 근데 뒤태는 어울려. 뒤태는 그렇 아니야. 팔이 타갖고 아니다. 근데 어울려 뒤에 약간 팔에 뭔가 없으면. 근데 진짜 아, 못 봐주겠다. 아씨, 아씨, 진짜 턱 설린다. 아씨. 다행히 얼굴은 안 봤는데. 아유, 나 진짜 여러분 정영 형이 키가 커졌습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일까요? 아 진짜요? 대현이 형 제발 그러지 말자. 내 옆에 오지 마. 아 근데 나도 저거 내가 많이 친다면 저거 한다고? 안 해. 뭐야 이게 저는 3연승 했다고요. 3연달아. 어 주거니 박거니 승패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3연승 바로 연달아 갔단 말이에요. 주거니 박거니에서 블라인드 픽을 했겠지만 저는 그냥 이겨.
형 밥 나 진짜 저 형이 이런 거 할 줄 몰랐어. 난 진짜 같이 방송하면서 앞으로 살다 보면 무슨 무슨 벌칙을 하겠구나 했는데 아 미안해. 아 병신아 겨드라 미쳐. 아 뒤돌아봐. 아 이거 구두까지 신었어요. 반조심해. 아 근데 이게 근데, 여성용 아니야? 근데 나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보이냐? 여성용은 원래 이래? 어깨 너무 넓어. 아니 나 이런 어깨는 못해 진짜. 어떻게 맞은거면서 해. 진짜 형 극혐이다. 아 겨드랑이 벌리지 마 제발. 겨드랑이 벌리지 마. 벌리지 말라고. 아 정말 진짜. 아 털벌다 몸이 진짜. 와 진짜. 좋아. 하지 마. 아 벌칙. 괜찮군요. 네 1997 무엇이죠? 여장 벌칙이에요. 근데 다행히 인형이어서 약간 더러운 게 있는데 내가 있으면 이뻤단 말이야 형님. 그쵸? 아니요. 니가 하면 이거? 죄송해.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내가 하게 만들어 줄게. 아니야. 아니 내가 이거 했으면 안 돼. 나 이거 안 맞는다고요. 이거 보세요. 형도 딱 껴갖고 지금 겨드랑. 아, 나 이거 아까 있는데 찌지직 거리면서 찢어져 어깨가. 전문이에요. 어유 아. 이거 작가님 죄송합니다. 이거 작가님 옷인데 작가님 옷이 이게 그러네요. 아 진짜 촌스럽다. 아,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하이힐 어떻게 신고 다녀 이걸? 이거 구두 아니야? 이거 힐보다 구두 아니야? 이거 하이힐 어떻게 신고 다녀 이거? 근데 이게 못하네. 이것 때문에 형 키가 180처럼 보여. 지랄하고 있네. 진짜 이것 때문에 키가 180처럼 보여.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자 다음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아 마지막 게임이야? 마지막 게임. 가장 중요한 자 마지막 미니 게임 색판 뒤집기. 그래. 아우 이거 머리. 자 엄청 제한 시간 30초 동안 앞에 놓인 판을 많이 뒤집는 사람이 승리라고 하네요. 20초. 20초 동안 앞에 있는 판을 더 많이 뒤집은 사람이 승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색판 뒤집기인데 뭐 그냥 뒤집으면 되는 거야 이거? 좋아. 근데 이게 어? 아. 야 하이 신으니까 내 다리 훨씬 더 매끈해 보이지 않냐? 그치 나 진짜. 야 나 다리 매끈해 보여. 나 다리만 이렇게 딱 찍어 보실래요? 다리만? 형 양말 먹자. 다리만. 근데 형은 다리 혐오스러워서. 근데 다리만 진짜 이쁘다. 근데 남자 다리인 거 티나네. 아 이 미친놈아. 언제 만져보겠어. 아, 나대지 마. 좋아. 자, 한번 해보자. 색판 뒤집기입니다. 제가 파란색이요, 전진이. 오 마이 갓! 극혐 두피가 벗겨지는 줄 알았어. 기다려봐. 이거 가발 막 벗겨져. 어디가 앞이지? 가발 신기하다, 이거. 아, 형, 겨드랑이! 겨드랑이 병신아! 아, 괜찮아. 시청자분들도 다 가족이야. 볼 거 다 봤어. 나 진짜, 난 용납할 수가 없어. 가발. 오케이. 오 이거 가발 내가 머리가 크지 않은데? 됐다. 아유. 아 진짜 지저분하게 났어. 아유. 자 색판 뒤집기. 근데 얘가 제가 약간 형 신고 해야지. 야 이거 신고 어떻게 해 미친 거. 아 해야지. 야 이거 여장 형 오늘 컨셉이 뭐야 여장이잖아. 어머. 한번 괜찮으세요 레이디? 마이 손을 잡으시오. 거지 같아. 미역쪽에 얼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세요. 뭐야? 아, 진짜 하지 말자. 진짜 미친. 미쳤어요, 형. 왜 그래? 하지 말라고. 아, 알았어. 저 안 할래요. 한다, 하자. 자, 한다. 지향시간 20초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해요. 됐어! 끝났어! 끝났다고! 아니야 나 있어 나 이거 봐봐 남아있어야지 여기. 야! 이거 봐! 내가 세포 분열을 시켰습니다. 내가 이긴 거예요. 이건 내가 머리를 더 쓴 거야.
남아 있어야죠 여기에. 보세요, 짜잔. 자, 이건 저의 명백한 승리입니다. 야, 뭘 명백한 승리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세 보시고 계셔. 아, 근데 마지막에 이거 쳐낸 건 아니잖아요, 진짜. 형 보겠잖아. 뭐 생각하자는 거라.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지면 벌칙이라고 그거? 아니, 이거 난 모바일 게임까지 해야 되죠? 아, 얘가 먼저 반칙했다고요? 아니, 여기 먼저 반칙했어요. 네, 그래, 이거? 네가 이겨, 이 새끼야. 아, 네가 이걸로 해.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승부는 모바일 게임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박혁거세 형님. 새끼. 아이고,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놈의 새끼. 봤지? 이게 조장님의 힘이라니까? 그거 내 거. 이게 내 거고. 좋아. 좋아. 자, 그러면 다음 미니게임은? 다음 뭔가? 마지막 미니게임. 짱구 미니게임 파티에서 줄넘기! 줄넘기! 자, 먼저 해. 줄넘기 딱 보니까 뭐 터치해서, 잠깐만요. 터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이거 머리 하나로 묶고 싶다, 이렇게. 아, 하지 마, 병신아! 아, 저 개시컴시컴해, 진짜. 오케이. 통줄 하나 주시겠어요? 머리가 긴 여성분들이 이런 느낌일 거야, 다. 겨드랑이 말리려고? 아니, 어쩔 수 없잖아. 아니, 그럼 여성분들은 겨드랑이 안 보이, 이 옷 입고 어떻게 겨드랑이 가려요? 겨드랑이를 밀지, 유... 아, 털이 안 나는 사람. 아니, 아니, 내가 만약에 진짜 여자라고 쳐? 근데 여성분들이 이런 옷을 입잖아. 근데 머리를 묶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져요? 그러면은, 요렇게 만지나? 주서 죽음을 좀 때려버리게.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짱구는 못 말려 미니게임 파티고요. 여기서 저는 줄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 줄넘기가 근데, 형. 점수가 그렇게 다른 것보다 안 많진 않아. 자. 다른 건 이, 어.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 예술가 같지 않냐, 예술가? 그거 같아. 뭐냐, 사물놀이 하는 그 백정. 백정이라니. 백정 같아. 뭔가 막 도자기 만질 것 같고, 막 공예품 만들 것 같지 않아요? 겨드랑이만 가리면. 자, 하자. 입에서 칠해. 어? 입에서 형, 설마 입에도 그 치는 거야? 아. 마이크요? 아, 이거요? 아, 멍청한 놈. 형이 아까 구두로 짓밟았잖아. 뚠뚠. 자, 확인 한번 해주세요. 줄넘기. 줄넘기 분명히 뭐, 이거 뭐. 그거 케이블 만지고 해야 돼. 케이블 잡고 해야 돼. 케이블 잡고. 잠깐만. 이거를. 됐다. 한다. 너 걸리면 재밌는 복장이 하나 있어. 입 닥쳐. 줄넘기 할게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스타트! 후후! 점프 버튼 눌러 돌아가는 줄을 뛰어넘어야 시시하네요. 우후! 미신! 아싸! 우후! 미신! 아싸! 아니야, 뭐야, 이 뭐냐고! 좋아! 우후! 바로 이거야. 자, 좋아. 자, 망한다. 미신! 그렇지! 자,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아니야, 이거 만져갖고 나 이거. 좋아! 너는 망해간다. 그 입 다 몰라. 헤엇! 곁을 하나 뽑아줄까? 미친놈. 헤엇! 지지 않아! 이기겠다! 아, 미친, 이거밖에 못했어. 아, 이거밖에 못했어. 1150점. 좋아요. 자, 아니야. 제가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케이블 왜 이래 이거? 형, 자폭은 없어. 자, 일부는 한 명만이 벌칙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잡아줘. 아니? 자, 제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넘기. 하지만 저에게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네가 이기면 난 더 심한 벌칙을 받는 거지. 좋아. 바지 벗는 게 어때? 야, 이 미친놈아. 오, 잘한. 그럼 안 되지. 형, 그만 죽어 이제. 안 돼. 근데 내가 여기서 바라는 건 오직 점수 바꾸기밖에 없어. 형, 점수가 얼마나 얻은 건 상관없어. 난 점수 바뀌기만 하면 돼. 안 돼. 좋아. 자, 화이팅입니다. 제 점수를 금방 따라왔고요. 점프. 아니, 딱 나는 점프. 실제로 줄넘기 할 때 내 줄이 위에 있으면 점프를 해. 내 점프력이 높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 머리 닿아서 그런가? 짱구야, 너의 힘을 보여줘! 짱구, 더 5살인데 이거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미친 뭐야!
마법 발동. 와 이거 폭행이네 이거. 이거 폭행제 이거. 얼른 폭행제로 잡아가야겠네 짱구. 어? 이제 잘해. 넘사벽의 실력을 보여줘. 에이 걸려 형이. 내가 차이 얼마 안 나. 어? 과연 그럴까? 에이 얼마 안 나. 난 1100 몇십 점인가 그랬고 형은 이제 3000점이야. 내가 형의 점수를 절반 가져. 형 점수 높으면 내가 절반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형님. 화이팅이다. 점수 높았는데 내가 절반 가져오게 해서 바로 게임 피니시 시킬 수 있다는 거 형님. 저는 오늘 절대 벌칙 받는 생각하지 않고 왔어요 오늘. 오늘 가뿐사뿐한 마음으로 택시비도 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에서 벌칙을 받아야 재밌는 거야. No, that's no, no. 자, 3700점 나왔습니다. 자, 점수 차이는 2600점 차이 나고요. 여기서 형의 점수를 50% 가져오면 저의 승리가 되고요. 점수 바꾸기 나면 제가 승리 됩니다. 이 두 개 나와봤자는 제발 상대방과 점수 바꾸기야. 제발, 벌칙. 상대방과 점수 바꾸기야. 아, 제발. 나? 더워 죽겠네. 아. 스카리야! 이미 패는 던져졌다. 물은 엎질러졌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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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어 머리 가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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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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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예! 와 진짜 말도 안 돼. 와. 아 여러분 작가님들 어떡하죠. 아쉽지만 저는 걸리지 있습니까?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래서 4연승 가져가면서 제 여장 벌칙은 볼 수 없는 걸로 안녕. 자 그러면 더 심한 벌칙 무엇이 있을까요 대진영씨? 어서 키를 쉬고 앞으로 나가보세요. 아 아쉽네요. 아쉽긴 개뿔. 제가 보면 혐오스러워. 약간 몸이 볼륨감 있는 육덩 찐 거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 수 있게 야 졸라 쓰기 어려워 진짜. 아 이거 가끔 하이힐 신고 쭈그려 앉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 이게 너무 작아 하이힐이. 다른 게 구두야 구두. 하이힐은 그 뒷굽이 뾰족하네. 자 대준영씨 또 심한 벌칙을 다 들어갑시다. 과연 어떤 벌칙이 있을까 여러분들. 이 피곤한 표정 보세요. 아 진짜 해피해피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추석의 귀성길 같은 마음이에요. 아주 볼까? 여유롭게 편합니다. 그냥 자고 싶어요. 아 진짜. 근데 여기서 더 심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더 심해질 경우는 없습니다. 뭐 정령형 옷을 바꾼다거나 뭘 한다거나 해봤자 똑같을 거예요. 이미 형 겨드랑이 나왔고 털은 있고 보였고 볼 것도 없어요. 대신 형의 그 치마를 입힌다거나 그런 약간 패셔니스타하게 바꾸면 볼만 할 거예요. 정령이 다리가 약간 호리호리 하는데 아니야 조용 약간 허벅지에 약간 종기 났더라고요. 좀 심해요. 그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텐데 그 가죽의자 있잖아. 가죽의자. 가죽의자에 앉아서 여름에 게임하다 보면 막 허벅지에 습진이 걸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상한 종기 나고 쩌영이 그랬어요. 내가 정력이 형 의자 한 마디 잤는데 거기에 막 앉았던 자리 똑같이 나더라고요. 이건 제 문제 아니야. 정력이 형의 허벅지 묻어 있던 땀이나 뭐 이런 성질. 아이고. 자, 어이 정력이 형. 어휴. 어 정말 어떤 걸로 또 변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우 아 좋습니다. 아이고 젠더 번째 뒤뜸이 아! 파! 오 마이 갓! 아니 저거는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졌으면 쪼벅쟁아 제가 입었던 거예요? 우와 나 진짜 잘했다. 나 진짜 나 저번 주 벌칙 져도 될 것 같아. 진짜 이기길 잘했다. 나 진짜 졌으면 아 내 말 안 했을 것 같아. 아 진짜 어떡해. 아 이거는 정말 영원한 흑역사. 뭐야 저 머리 뭐야. 아 영원한 흑역사로 남을 거예요. 진짜 어? 사진 가져가야지. 사진기 잠깐만요. 아 진짜 극혐이다 진짜.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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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진짜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4대0으로 이기기. 항상 저 형과 주거니 받거니 진짜 왔다 갔다 그 흥부와 놀부 막 박설 때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랬는데 4대0 깔끔하죠 여러분들. 게임적 센스 그 다음 미니게임적 센스가 뛰어나서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버렸다는 거죠.
아 현기증 이런 고혈압 조심하세요. 요즘은 기지개만 펴도 혼절되는 세상이에요. 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시 왔어요 여러분들. 에사 짜아 안나구나. 네, 형은 안 들리는데 이거 찍어서 보냈구나.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나와봤자 찍겠지만 여러분 이거 많이 찍어서 방송이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진짜 흑역사를 많이 많이 남게 되거든요. 그 저저번 주인가 뭐 지금 가오나지 그 예명 그거 해갖고 내가 씨 얼마나 마음고생을 시켰는데 계속 올라야죠. 그때 그 편이었지. 어 형님 와 슈퍼우먼 같아요. 와 여러분 참고 볼 때 관전 포인트는 제가 졌으면 저걸 제가 입었어야 했던 겁니다.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약간 여성스러운 의상이에요. 방금 약간 캐주얼한 의상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뭔가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에서 볼만한 그런 김혜수적 볼륨은 없지만 김혜수 같은 사람들이 쉽게 입고 밑에서 잡아당기면 허무나 할 정도로 참고로 힌트를 주면 저는 저 옷을 저는 신발 이름인 줄 알았어요. 신발 이름인 줄 알고 아 저런 신발 입구나 했지. 아 이걸로? 아 두려우십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예인 대전용 씨입니다. 한번 포즈 취해주세요. 아 진짜 굳이가 힘들다. 아유 힘들어. 야 이거 머리 착용감이 이거? 아유 아이고 형님 어? 이 옷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옷의 이름? 이거 원래 치마야. 아니야 탱크탑이야 탱크탑. 치마인데 어우 나 야 나 겨드랑이 쪽 막 살이 접혀. 형 이거 쪼내려면 형 찌찌가 보이는 거야? 쭉 하지마 미친놈아 진짜. 건들지 마라. 나 지금 기분 안 좋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입었으면 진짜 아... 야 그거 이게 나오고 있어? 저지라 하지마 저질 새끼야. 어때요 여장 입어본 소감이? 나? 어. 글쎄 여성분들 다 이러고 다닐 텐데 이게 참 밖에 눈치도 많이 보일 텐데 근데 시원하긴 해. 확실히. 시원하긴 해. 시원하긴 해. 통풍이 잘 돼. 아 부럽네. 우와 근데 뭐 별로다 우리 여성들이. 아 그거 왜요 싫어요. 아이고 야, 너 있네 야. 마지막 하면서 그게 되겠네요. 시간 딱 되겠네. 자 정경 형은 10초 동안 서히 서서 포토제니 포즈.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포토제니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지. 10초야 10초. 네 자 여러분들 대머리 1부 이렇게 마칩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1부를 맞추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울고 찢으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마무리하고 있는 거야? 제가 마무리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기영이 형 10초 마무리. 아 미친놈아. 자 여러분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곧 있다가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타는 대머리. 아 미친 진짜. 자 겨드랑이 버리지 마 제발. 아 빨리 끝내. 빨리 끝내. 빨리 좁혀. 형 그러고 2부 보자. 어? 그러고 2부 보자. 살이 가슴살 이제 요거까지 모으셨나봐요. 가슴살이. 어휴. 빨리 빨리 끝내요. 야 어딜 봐.